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그 파워포인트의 차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이거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2010이고요. 애니메이션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효과를 하는데, 이제 보통 차트의 경우에는 이제 닦아내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닦아내기가 많이 쓰이게 되죠. 효과 옵션에서 보면 하나의 개체로 하는 것들이 지금 방금 보신 거고요. 계열별로, 그러면 계열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파란 계열, 빨간 계열, 이 계열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항목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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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마침 2014년은 이렇다 뭐 이런 식의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게 되면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가 기본이고요. 이걸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클릭하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건 맞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클릭하지 말고 앞에 이어서 뭐 제가 잘 쓰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클릭할 때가 아니라 다음에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클릭할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했다가 바로 작년에는 이렇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한번 쉬어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통 클라이막스 되니까 이렇게 해준다든지 할수 있겠죠. 또는 뭐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효과 옵션을 이렇게 계열별로 한다며요. 그러면 이제 계열별로 됐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이전 효과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Shift F5. 자,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최근 4년간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무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T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생 시간을 이제 바로 요렇게 느리기도 하고요. 여기 잘못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요거를 뭐 1.3초 이렇게 느리기도 하죠. 그럼 너무 느리게 되겠죠? 근데 할수 있다는 건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이게 2007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2007에서 됐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파워포인트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2007에도 요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2007은 그 애니메이션이 화면 전환과 그 애니메이션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그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걸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거를 포함하고요. 요 하나하나가 되는 거를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합니다. 사용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고 이 차트에 대해서 아까처럼 나타나기 해볼게요. 나타나기 중에서 닦아내기 했는데 이건 이제 아래에서 나타난 걸 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를 열어보면요. 효과 옵션 중에 이게 있어요. 차트 애니메이션이 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죠. 하나의 개체로 계열별로 이런 겁니다. 2010에는 그게 이제 바로 보이니까 좀 편한데 이거는 이제 바로 보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알 수가 없어요. 실행을 하고 나면 미리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클릭할 때가 아니라 뭐 이전 것 다음에 나타나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Shift F5를 해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봤습니다. 갤럭시는 그리고 아이폰은 이런 방향을 보이는데 우리의 전자는 이렇게 속도를 증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속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조절하는 것도 뭐 이렇게 이제 악대 표시 이거 하면 이게 되거든요.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10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절. 그래서 결국 2007보다는 2010이 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기능 자체는 다 있는 것이다.